자, 지우 통문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 다음에 You have a pretty dress. You have a pretty dress.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a pretty dress. 근데 pretty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예쁜. 근데 무슨 뜻도 있더라? 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You have. I have a pretty dress.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watch comedy show. We watch comedy shows. Okay. 참고로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What do we watch? What do we watch?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오케이, 니들 뭐 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do? You watch? You know,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라 했죠. What do you watch? We watch.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만약에 요것만 궁금하다면 우리말로는 아마 이게 될 거고, 이러면 여기다가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이 어려워요? 무슨 색? 무슨 색? What? What 하고 끝나면 됩니까? 무슨 색? 아, what color? 그럼 무슨 쇼? What shows? 그렇죠. What shows do you wat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이 표현은? They plant the trees in the garden. They plant. 누가다? 계속해서 이제 plant 여기서 이제 watch 뭐 이것도 쓰면 뭐 they 누가다 they가 plant 한다 the trees를 in the garden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plant가 무슨 뜻이다 심다 watch 보다 have 가지고 있다 love 사랑하다 이런 하다 시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know the answer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그렇죠 하다시 더즈죠 그렇죠 두 하다시 더즈입니까 이게 왜 하다시 두예요 왜 하다시 두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 또 해야 되네 신기하다 야. 자 지금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다?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현재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be 동사 빼고 양념시 빼고 남은 건 뭐 하다시만 남았어요. 하다시만 집중적으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 쓰는 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내가 그동안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했는 게 하다시 문장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다시라면 종류가 다시 뭐로 나뉘어? 뭐하고 뭐? 세 가지 그래 세 가지지 과거 시제까지 합치면 어? 누가 다 만든 방법의 하다시면 어? 그 중에 그 안에 세 가지 종류는 뭐야? 두, 더즈, 디드 어떨 때 두 들어가? 나 같으면 어떨 때 더즈 들어가는지 설명하겠다 그냥 네. 어떨 때 더즈 들어가? 주어가 he, she, it일 때 인칭대명사로 인칭대명사 he, she, it 주격인 he, she, it이 주어 자리에 있거나 또는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으로 바뀔 때 does다 그럼 나머지는 두고 did는 여기서 안 다룬다 did는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무슨 시제 다룰 때 얘기한다? 과거 시제 다룰 때 그때 얘기할 거다 그래서 왜 many students knows 하면 왜 안 됩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지금 뭐야? 두. 근데 왜 그렇냐고? 많은 학생들은 안문 길어봤자 데이니까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안마 그러면 many students가 안문 길어봤자 지금 뭐다? 데이 They know the answer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teaches math
in high school. Okay, 그래서 she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가르치다. Teaching. 근데 왜 이렇게 생겼다? She니까 does 들어가서. 오케이, 계속해서. He drinks a glass of water every day.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로 질문부터 만들어보자. 몇 잔에 물을. 그렇지. 그가 마시는 매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몇 잔. 오케이. 몇 잔이란 말은 얼마나 많은 잔인지 묻는 거지. 그렇지? 얼마나 많은 책들. 북스. 얼마나 많은 책들. How many books. 결국 이 숫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그러면 몇 잔의 물을 마시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How many glasses of water every day. He drinks every day. 이렇게 하면 마침표네. 그치? 난 물표 하고 싶은데. 잘 봐봐. 얘가 이렇게 바뀌네. 너는 좋아한다가 너는 좋아하니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How many? 아, 여기다가 does를 넣어? How many does glasses of water he drinks? 이렇게. 내가 이런 표시 왜 할까요? 아니 봐봐. 얘가 이거고요. 내가 필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그냥 바꿨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너 일로 와. 숨어있는 녀석 일로 끌고 나왔어. 다 꺼내고 놨더니 뭐가 보여? Does he drink?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Minu does his homework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Minu does his night.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면 무엇을. 그다음 민우가 아니. 그다음 밤에. 민우 밤에 뭐 해? 라고 묻네. 그러면 What? Does 민우 do? 오. Okay, 내가 요거 쓰나 안 쓰나 본 거야. 됐습니까? 민우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더스. 됐습니까? 얘는 지금 색깔을 달리하면 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던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요.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두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Baby cries very loudl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그렇죠. 이 표현은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네. 이 대답 듣고 싶... 네? 네.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만들어보면 몇 명의 아이들을 그렇지. 명의 아이들.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니? 이건 영어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잭슨 씨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라고 묻는 거. 애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오, 눈이 부딪혔어. Many children
그렇습니까? 잭슨 씨 자녀가 몇 명인가요?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하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watch TV at night. 만 합시다. Don't watch. 나는 본다는 I watch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나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거 부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 몇 개 틀렸을 것 같아? 네. 몰라요. 네. 다 맞았는데? 대단한데? 계속해서 They don't wear glasses. They don't wear glasses.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뭐가 아닌 거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닌 녀석들 다 했어. 그러니까 people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he, she, it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표현은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Play baseball, play가 왜 이렇게 안 쳐지냐? Play baseball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는 doesn't play인데 그냥 doesn't play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dog doesn't bark loudly. My dog doesn't bark loudly. 그 다음에 Sunmi Sunmi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야, 너 기타 연주해? Do you play the guitar? 기타 연주는 특별한 능력이라서 기타는 특별하니까 기타 앞에 뭐 붙여야 돼? 너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Do you play the guitar? You play the guitar. 표현은 Do you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만약에 기타 연주하면 Yes, I do. Yes, I do. 안 한다면 No, I don't. No, I don't. 라고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이릅니다. Do you play the guitar? 했는데 Yes, I am. Yes, I am 기타? 나 기타다야? 아니지. 절대로 Yes, I am 하면 안 되고 Yes, I do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오케이. 얘가 뭐 대신 왔어요? Do you play the guitar? 그렇죠. Play the guitar 대신 왔죠. 그렇죠. Do 무슨 시? 하다시. Play 무슨 시? 하다시. 그러니까 Play the guitar가 기타 연주하다라는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로 am is a가 오면 안 되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no I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no I am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I'm not guitar. 나 기타 아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유는 I don't 뒤에 I don't play the guitar 이렇게 되기 때문이요. don't play 죠. I am not play가 아니고 I don't play니까. 그다음에 그의 아이들은 감자 튀김 좋아하니.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es 하면 안 되는 이유 또는 does를 하고 싶다. does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His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Do they like French fries? 좋아한다면? Yes, they do.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은행에서 일합니까? Does he work in a bank? Does he work in a bank? 은행에서 일한다면? Yes, he does. Yes, he is 하면 절대로 안 돼. 신신당부했어. 일하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오케이. 그다음에 누구 고모이모 숙모는 런던에 사시니?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오케이. Your aunt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초간단 버전 Does she live? 오케이. 산다면? Yes, she does. 아니라면? No, she doesn't. No, she isn'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는 방과 후에 숙제합니다.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그 다음에 넌 쿠키를 원하니? Do you want cookies? 오케이. 그녀는 아침 안 먹어? She doesn't have breakfast. She doesn't eat breakfast. 오케이. 성취도 아주 높았습니다. 잘했습니다.